이게 약점이야, 이제. 자. 항상 저는 살아올 때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민할 시간에 연구를 해야지. 맞죠?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투자할 때는 항상 내가 생각을 했었어. 뭘 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건 없어. 이거는 어떤 이 기상이변이고 뭐 별일이 다 생겨도 내가 안 움직이면 얻어지는 게 없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돼. 맞죠? 움직여야 돼. 여기까지 나왔어. 움직인다는 거는 사업을 하든 직장을 얻든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든 뭐 하든 할때 변화가 와요. 이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왕에 나왔어. 자,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 좋은 놈. 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 능력 있는 놈 만나야 되겠다. 그죠? 근데 대부분 친구를 능력 있는 놈 만나려고 안 하고 그냥 친한 놈, 나보다 좀 비슷하거나 낮은 놈 만나면 안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놈을 새긴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움직이면은 얻어지고 안 움직이면 안 얻어지는데 이는 중간에 유능한 놈을 만나야 내가 덕이 있지, 무능한 놈을 만나면 덕이 없어. 그러니까 무능한 놈안 만나야 되겠구나. 이것도 나뉘어지잖아, 이게 쉽게. 그죠?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데 얻은 게 적은 것보다 시간을 조금 투자해도 얻은 게 많아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안 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난그딱그 효율성의 길로만. 우리 왜그 경매 잡 경매란다 그왜그 여성 잡지 같은 데 보면은 예 그러면 이쪽으로 가잖아. 그죠? 옷 사고 그럴 땐가? 연애인가? 아, 이 남자가 좋아요, 저 남자가 좋아요. 그래서 선택하면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골라서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여러분의 그 상담의 판단하는 흐름이죠. 그런 식으로 딱딱 가보면 끝에가 딱 나와. 나와, 이렇게 마지막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되는 거야. 쉬우니까 기술이라고 한 거죠. 쉬우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떤 거는 되게 무거우면서 이렇게 두렵고 이런 것들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고민은 아니지. 그냥 두려움이 잠깐 있는 거지. 이럴까 말까를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길을 난갈건 분명한데 잘 되긴 할까? 이 정도에 대한 생각. 예를 들면 아, 도시네 커피를 열면은 나타날 변화가 1부터 여기까지 100가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가 100이라면 분명히 이걸 스타트해 놓으면은 200도 있고 300도 있겠지. 이거를 알죠? 그죠? 가만히 안 쓰고 돈을 들고 있으면 2억 얼마를 들고 있을 건데. 맞죠? 근데 이거를 2억을 이상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 이상 뽑을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산 안 나오죠. 주판 안 튕겨져. 뽑는다 안 뽑는다 모르잖아. 그지만 방향성은 한다는 거죠. 뽑는지 안 뽑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돈 버는 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더라고. 그러면 됐지. 이해돼요, 이게? 모든 계산이 다 뚜렷하게 나왔을 때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예언력이 턱, 그럼 예언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이야. 아, 이쪽이구나. 그러면 어찌됐든 스타트하고 달리면서 어차피 내가 노력할 거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액션이 빨라, 제가. 액션이 빠르죠. 굉장히 빠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매에서 중요한 게 투자법이죠. 거기서 제가 가끔 예로 든게 있죠. 히트 앤드 런. 히트 앤드 런. 이렇게. 그러니까 히트 앤드 런은 게임 뭔지 모르지, 야구. 아는 분 있어요? 히트 앤드 런? 인혁이 알지? 그냥 치면 바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히트 앤드 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5대 4로 지고 있어. 어찌 됐든 동점이든 돼야 돼.
그래서 마침 얘가 1루로 한 놈이 나가서 도루를 해서 2루 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게임에 이기는 게 아니고 동점을 만들거나 1점만 얻는 게 목표인 거야. 이 대세를 완전히 뒤집거가 아니고 야 5대4인데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1점만 얻자 이 판에. 이 시즌 이 회라 그러나요? 예를 들면 6회야. 6회에 지금 5대4야. 근데 우리 편이 한번 1루에 나갔다가 도루에서 2루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야 어찌됐든 얘만 어떻게 들어오면 동점이니까 한번 게임 다시 해볼만 하잖아. 그때 이제 히트핸드런 작전을 쓰지. 그러면서 히트핸드런이 뭐냐면 보통은 야구선수들이 볼을 고르죠. 이렇게 보면서 자기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타점이 나와야 되고 나의 성적관리를 잘해야 내년에 연봉 협상이 좋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아무 볼이나 손 안 대려고 해. 근데 히트핸드런은 뭐냐면 야 그냥 휘둘러야 돼. 너의 생각하지 마. 대충 스트라이크 존으로 안 들어와도 맞춰 그냥 볼에다가 갖다 대. 이렇게 시켜. 그러니까 탁 대고 막 뛰는 거야. 그래서 가끔 번트 같은 것도 이런 거잖아. 탁 대면은 볼하고 같이 뛰잖아. 그러면 이제 포수가 따로 쫓아와서 이걸로 던질라 그럴 때 들어가 1루에 세이브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아무 볼이나 치는 거야. 그러니까 던지는 내 입장에서 투수 입장에서도 얘가 이걸 치겠어 했는데 얘가 갖다 대는 거야. 막 그런 불규칙 반응도가 나고 죽기 살기로 1루를 향해 뛰는 거야. 그냥 맞은 걸 보고 뛰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댔네 하면 뛰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파울 그럼 다시 이제 기어 들어오지 이러면서 그렇게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수가 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타자를 죽이려고 안 하고 2루에 나가 있는 애를 죽이려고 이렇게 송구하다 보면 2루도 살고 1루도 살아버리게 돼. 2루가 3루로 막 뛸 것처럼 하자. 그러니까 3루로 던졌는데 안 뛰고 2루에 딱 있어. 그럼 1루가 나가.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이해돼요? 요런 네. 작전, 즉 교란 작전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투수는 얘가 좋은 공을 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깨지잖아. 볼도 갖다 대는 거야. 포수는 얘가 뛰는 게 다른 애들은 때린 거 보고 뛰던데 얘는 그냥 보지도 않고 뛰니까 마음이 급해져 막. 애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경매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툭 던져놓고 달리면서 자본을 끌어모아서 처리한 사례가 많아요. 되게. 왜? 자, 히트핸드런은 부자가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없을 때 써요. 그렇죠. 지고 있을 때 썼잖아, 지금. 뭐 한 10대 5로 이기는데 히트핸드를 뭐하러 해. 야, 골라서 천천히 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최단기간 최대 효과 스파레주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걸 갖다가 대놓고 나머지는 야 뒤에는 어떻게 수습하자. 어차피 수습할 시간 벌어놨으니까 이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막 다크서클 이렇게 걸리는 거야. 웃음기도 사라지고 조용해지죠. 그냥 시작하는 거랑 또 무모하게 준비 안 되고 시작하는 거랑은 되게 또 완전 구별되죠. 히트핸드런은 아까 대충 대고 뛴 거예요. 죽기 살기로 뛴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이면 볼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그림에 의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갔죠. 맞지? 느슨할 때 히트핸드런이 나오지 않아요. 촉을 세울 때 히트핸드런이 나오지. 야구에서도 그렇잖아요. 야구에서도. 그 다음에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지 않아. 야구 감독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돼. 즉 뭐냐면 전체적으로 히트앤드런이라는 그 그림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민의 결과물이고 승패에 대해서 굉장히 촉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것은 준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없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작전 없는 그런 걸 무모하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고도의 어떤 그 집중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제가 엊그저께 19기에서 말하지 않았나? 블랙홀처럼 자기를 비우라고.
여기서 안 했나? 한번 해주세요. 기훈 씨 물 주세요. 차가운 물로. 차가운 물에 따뜻한 물을 줘. 아니, 뭐 입이 다 말라버렸다. 차가운 물 주라고. 그거 다 예. 저 나가는 동안. 에? 뭐라고? 나가는 동안 말씀하지 마세요. 아, 강의 빨리 끝내버려야지. 뭐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안개를 갖고 고민을 안 하는 그런 기술이 뭐 그거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기억을 내가 못해서 무슨 컨버 센스를 발동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녹음한 파일을 공유해줘요. 기억이 안 나. 이따가 뭐 그 전번 같은 거 받아서 한번 메일로 쏴주면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시세조사 경매를 잘하면 생활 자체, 사업을 해도 잘해, 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제가 오래 했는데요 하는데 사업이 엉망이야. 그럼 얘는 경매 기술이 없는 거야. 거의 다 경매 기술이 별로 없어. 태반이. 따뜻한 물고요? 네. 어, 뜨거워. 오, 먹다가 목구멍이 뒤어서 죽어버리라니. 아,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네. 기술이 없으면 반드시 안 돼. 기술은 철학의 결과물이죠. 아까 말한 유동변수, 고정변수.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자꾸 만들어 보는 거야. 그건 또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그 번호가 이게 뭐죠? 0부터 9까지 있죠. 비밀 뭐지 그 화장실 문 번호. 네. 그죠? 금고 번호도 그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밀번호가 네 자리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눌러봐 무작위로? 1, 2, 3, 4. 막 무작위로 누르면 천년이 흘러도 안 되지. 네. 어떻게 해요? 조합을 만들잖아. 네. 그래서 0, 1, 2, 3. 0, 1, 2, 4, 0, 1, 2, 5, 0, 1, 2, 뭐 이렇게 하잖아. 아니면 0, 0, 0, 0부터 시작했구나. 0, 0, 0, 0, 0, 0, 0, 1, 0, 0, 0, 2. 경우의 수를 하나씩 누르고 작대기로 X, X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바꾸고 나머지 고정 두고. 하나 바꾸고 나머지 고정 두고. 크잖아. 이거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던 기술이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게 유동변수인 조건이, 판단 조건이 한 네다섯 개 기둥이 있다. 그러면 네 개 고정이고 하나 변수. 세 개 고정이고 두 개 변수. 이런 걸 바꿔가면서 상상력을 딱 해보면은 어찌됐든 문은 열려.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맞죠? 종합이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열리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에서는 문이 문을 비밀번호 있으면 어떤 칩을 탁 꽂고 탁 하면 기계가 휙 암수표도 맞춰가지고 문이 탁 열리잖아. 저는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공무원? 영화를 많이 봐야 돼. 거기 문물이 다 있어요. 문물이 다 들어와 있어. 자, 뭔 얘기 했었죠? 히트앤드런 얘기하고 또. 블랙홀 설명해 주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운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상하게 법 소리 많이 하죠. 그죠? 우량물건 검색 훈련법, 시세 조사법, 시세 분석법, 그죠? 낙찰가 결정법. 이거를 왜 이렇게 법 만들어놨을까요, 영경 씨? 한번 익히면 그 다음번에는 그게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입을 하면 그렇지. 아, 이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정해서 답이 나오면 자다가 해도 그게 나와야 돼.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주먹구구가 아니고 하나의 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눈 감고도 그 길로만 가면 돼. 그죠? 단 물을 만드는 법. 물 반컵에 설탕 두 스푼 넣으면 단물이 나온다. 소금물을 만드는 짠물을 만드는 방법은 물 반컵에 소금을 넣으면 짠물이 나온다. 이게 법인 거야.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애기들한테 딸한테 예를 들면 효나야 설탕물 좀 갖고 와봐. 아빠가 너무 단 게 땡겨. 그러면 아빠 어떻게 만들어? 그럼 야 물하고 설탕을 넣어. 알려주면 3살짜리 4살짜리가 해도 단물이 얻어진다. 이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량물건 검색법 그러면 아 이 법대로 하면은 경매 편견이 없어지는구나. 이거는 공식이야. 아 이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 내일 모레인데 그때 할 수 있는 주제인데 미리 썰을 풀어버렸네. 그때 또 물어보세요. 네. 네, 그런 다른 분들이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법이 있어. 법이 이게 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자녀들이 막 앞에서 막 짓듣고 싸울 때 조용해라 그러면 조용해집니까? 그러니까 일정 톤 이상의 조용해야 조용해져. 이게 법이야. 그죠? 또는 어떤 집은 이제 뭐 딱 하면 딱 불편한 표정 딱 지으면 애들이 멈춰.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그 기술을 쓰니까 애들이 가잖아. 자, 이 세상에 기술도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냥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안 돼. 법을 모르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응? 아시겠죠? 자, 이제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왜 좀비 영화 같은 데 보셨어요? 영화? 영화 보면 좀비 영화들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비를 피해서 이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막 가잖아. 도로를. 그죠? 피난을 하잖아. 가끔 가다가 이제 차에 나와가지고 뭐 좀 할 때 좀비를 만나서 막 후닥닥 하고 뭐 이런 장면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가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주유소 근처를 가든가 아니면 버려진 트럭의 옆에서 가서 트럭 속에는 기름을 빼죠. 이런 장면 보셨어요? 네. 그럼 트럭 안에 있는 그 차 안에 있는 기름을 어떻게 빼요? 호스를 이용해서. 어? 호스를 이용해서. 호스. 그치. 호스를 이용해. 호스를 어떻게 해요? 고도 차를 이용해서 앞에서 빨아주면 그 고도 차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자,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진공이 돼, 안 돼? 진공이 되니까 안에 있는 게 쭉 나와. 그 다음에 놔두면 이제 아까 말한 높이 차이가 작용해서 압력 차이가 있죠. 그래서 쑥 계속 나와.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 우리 물놀이 할 때 많이 하죠. 제가 여수 살 때도 화장실에가 당꼬라고 있잖아요. 물을 담아놓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거기서 애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 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애니까. 그럼 당꼬가 이 정도 우리 책상 높이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담겨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아가지고 탁 놔두면 막 물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수채구멍을 막지. 옷 같은 걸로. 걸레 같은 걸로 막아. 그럼 이제 물이 차박차박 쌓이잖아. 이 정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아기 때. 그 다음에, 볼펜으로 물총 만드는 거 아시죠? 볼펜. 모나미 볼펜. 뒤에 빼잖아. 뒤에 빼고, 젓가락 있죠? 젓가락에다가 실을 이렇게 묶어. 실을 이렇게 묶어, 막. 이렇게 막 약간 두툼하게 감은 다음에, 볼펜, 모나미 볼펜,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쭉 짜가지고 주사기처럼 팍팍 쏘면 되게 예리하게 나가. 집중적으로 쏘면 울기도 해, 애들이. 저는 많이 해봤어. 그래서 막 팍팍 쏘는 거야. 그런 물장난을 했었어, 그때. 그러니까, 자, 보면 압력의 차가 있죠? 근데 보이는 기계 없잖아. 단지 뭐만 했어요? 단지 빨아만 줬을 뿐이야. 맞죠? 아, 이게 압력 차가
물체를 움직이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우리가 그 또 영화 얘기를 하면 비행기를 잘 타고 가다가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비행기의 그 문 여는 게 확 날아가 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빨려 나가잖아. 뭐가 밖에서 귀신이 끌어당겼나? 뭐죠? 이것도 기압차, 압력차. 밖에서 있는 기압차. 가만히 외부에서 보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귀신이 땡긴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죠. 우주에서도 그러죠. 에얼리언 영화 보셨죠? 에얼리언. 거기에서 에얼리언이 잘 안 죽는데 마지막에 우주선에 구멍 요만한 거에 빨려가면서 막 내장까지 터져 나가는 그 장면이 에얼리언 2인가 뭐 3인가에 있어. 4야? 4에 있어요? 그런 장면 있지. 그 다음에 그 우주선에 있는 사람 우주복을 입었는데 막 이게 얼굴이 이렇게 깨져 유리가 깨질 때 갑자기 사람이 막 터져 버리잖아.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제가 저의 순수한 느낌이에요. 약간 미신 같은 거지 여러분들한테 잘못 들으면은. 분명한 기압차가 있고 내가 이 기압차라고 하는 이 자연의 힘을 이 원리를 내가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을 때 나의 주머니를 이렇게 돈이 없네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철저한 어떤 진공 상태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끔 보면 잡념 떠오르잖아. 잡념도 없이 아까 말한 하는 진공 상태 같이 생각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떤 강한 의지도 없어. 의지가 생기면 마음속에 뭐가 찬 거잖아. 진공은 텅 비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생각도 잘 안 나고 어떤 욕심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초조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을 사놨는데 잔금을 한 몇 억 내야 되는데 돈이 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대부분 불안에 덜덜덜덜덜 떨면서 노심초사하다가 목을 메기도 하잖아요. 그냥 내가 왜 이래 그러면 자책하고 막 그러잖아. 상황이 딱 자책하는 상황이잖아. 어쨌든 그런 때 자책이 안 되고 진공 상태를 딱 만드는 거야. 기술 알려주니까 내나 수련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이렇게 영경 씨한테 얘기할 수 있어. 집채만한 탱크를 운전해야 되는데. 이 탱크가 움직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회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나보다 몸체가 10배나 더 큰 차를 몰아야 돼. 그 지금 막 이 얘기 하니까 여기서 뭐 그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 면허만 따면 다 해요. 자, 그죠? 면허만 따면 해.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이게 이제 영경 씨의 포인트야.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그래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떠올라야 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없어요? 이럴 때 어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플러스 같은 생각이죠. 근데 실컷 듣고 신중하게 나는 얘기하고 그 목이 터지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네, 지금 만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나는 내공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지? 네,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그 얘기잖아. 대충 그 남편한테 이렇게 하다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네요. 아, 그래. 이거야? 자, 알겠죠? 요거는 저의 독특한 어떤 경험치네, 이게. 경매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니까
경매는 돈 버는 거고 니은자를 빼면 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수련이 연결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도 돈은 벌어져. 탐욕에 의해서도. 근데 그게 모래성 같은 거라서 쉽게 무너져요. 통상. 이게 탑 같은 경우도 안 무너지려면 기초 작업을 견고하게 이렇게 쫙 해서 무게중심 맞추고 견고해야 탑이 안 무너져요. 얼마 전에 그 유치원 건물 넘어가 버렸잖아요. 옆에서 땅을 파니까. 처음부터 탄탄하게 잘 만들면 그렇게 잘 넘어가지도 않아. 의도적으로 밑을 갈그지 않는 이상. 대충 지은 거예요, 전부 다. 대충.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만 년, 천 년을 갈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원칙을 지켜봐야 돼. 그 원칙이란 게 있어. 그러니까 돈의 속성이라고 강의 막 했었죠. 꼭 유튜브에서 돈의 속성 찾아보세요. 그거가 정답이야. 그 기술이야. 돈이 흘러가는 길. 내가 예를 들면 사냥꾼이에요. 그러면 난 토끼를 잡고 싶어요. 그러면 토끼가 다니는 길을 연구해야 되겠죠. 토끼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토끼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여우가 잡혀. 난 토끼를 잡고 싶었다니까. 그럼 뭔가 왜 토끼가 안 잡혔을까를 연구해야지. 그잖아. 그런 거예요. 무엇을 잡고 싶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듯이. 그죠? 돈을 잡고 싶으면 돈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축구를 차면 축구공은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니까 대충 친구가 차면은 어디에 바운드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올지 알지? 알잖아. 왜? 동그란 공의 속성을 아니까. 맞죠? 근데 럭비공은? 걔가 차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운드가 되는 거를까지 지켜봐야 돼. 그러고는 움직여야 돼, 이게. 동그란 공일 때는 대충 방향으로 그 방향 뛰면은 이게 되는데, 이건 럭비공은 그 방향에서 바운드 딱 되면 오던 방향에서 에이, 이렇게 뛰어야 돼, 반대로. 자, 이런 거다, 이게. 아, 속성에 따라서 그런 나의 처신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돈을 잡고 싶으면은 돈이 동그란 공인지, 럭비공인지, 탁구공인지, 그죠? 탁구공은 딱딱한데 탕탕 튀는데 흙에선 안 뛰어. 맞죠? 이 속성을 잘 알면은 얘를 잡는 거야. 토끼를 잡고 싶거나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호랑이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호랑이가 육식을 좋아하니까 미끼로 뭘 갖다 놔야 돼? 어떤 고기? 1번 토끼, 2번 여우급. 아니면 양. 대부분 양 같은 거 갖다 놓잖아. 덩치 큰 거. 그지 않아요? 그잖아. 애기한테는 요만큼 줘도 되지만 우리 정도 꼬시려면 뭔가 이렇게 탕수육 정도 놔줘야 꼬셔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호랑이를 꼬시는 데 있어서 미끼는 육식이어야 되고 육식치고는 조금 더 큰 덩어리가 호랑이의 마음을 끌기가 좋다. 맞죠? 근데 호랑이의 마음을 끌고 육식이니까 금붕어를 갖다 놓으면 쳐다보지도 않지. 뭐 고래급 정도나 아니면 조금 큰 송어나 숭어급 정도 있어도 일단 이건 육식을 이런 걸 안 먹겠지만 그래도 뭔가 덩어리는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아 내가 호랑이를 잡고 싶다는 마음을 탁 이는 순간 호랑이에 대한 생각을 딱 하고 얘가 좋아하는 거 따라로 나왔죠? 그럼 나의 액션에 대한 플랜이 나오죠? 맞죠?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돈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뭔 짓을 하면은 되겠다가 나와, 전절로.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아까 말한 돈의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런 압력이라는 자연의 어떤 법칙하고 연관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때. 좀 다른 차원의 생각? 네,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탁 내려놓고 어떤 힘든 상황인데 힘든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그렇다고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되게 진지하고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고 막 걱정은 안 하는 거야. 이 건물을 살 때 진짜 걱정을 한 개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이 엄청 걱정했다더라고.
얘가 거덜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 니 망하는 거 아니냐. 고민을 많이 했대. 이게 운명이란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운명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항상 그 뭔가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당시에도, 아, 이거 임대로 300씩 주는 것보다는 300이면 3,600 주죠. 그죠? 1년에. 그러면 6%가 보통 이자였어요, 그 당시가. 그럼 6억 정도 빚을 질 때 1년에 3,600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줄 게 아니고 은행한테 줘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 건물이라 되지. 그죠? 똑같은 300에 나가도. 건물 주인한테 줘버리면은 나는 남는 게 없잖아. 뭐 은행에다 줘버리는 방법을 써야 되겠네. 그러면 6억 정도 빚을 지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듣고 요렇게 요렇게 막 뒤졌는데 없었어. 근데 우연히 이 경매 물건이 나왔더라고. 우연히. 근데 딱 보니까 우리는 이래도기를 알죠. 저는 그 물건에 여러분들 사진만 딱 봐도 이게 내 거다 싶은 그런 게 있어. 이게 그게 이제 약간의 초능력이 필요해. 근데 그 초능력이 없는 법이 이래독이라 그랬잖아. 이래독은 1분 안에 맞추려면은 엄청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맞춰지지 않아요. 마치 그 스님들이 참선하려고 오래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거 물건 보면서 수련하는 거야, 이게. 옛날에 깨달은 사람들 보면 빗자락 쓸다가도 깨달아요. 옛날에. 옛날에 순재 씨가 아까 저는 기억력이 약하세요라고 했던 이유 막 말했잖아요. 기억력이 약한 이유는 간단해. 간단해. 관심이 없어서 그래. 되게 쉬워. 앞에 이쁜 김태희 갖다 놔봐. 기억력? 야, 김태희의 뭐 솜털까지 기억할걸? 자, 옛날에 이랬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있대. 바보가. 근데 이 사람이 절에다 갖다 놨는데 가르치려고 자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경전을 한 줄 두 줄 가르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야. 한 줄을 못 읽는 한 마디를 경매는 부동산 도매시장이다. 경부고속도로다. 자 외워봐요. 야, 경매는 자 다시 경부고속도로 경매는 경부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무지. 그래서 다 포기한 거야 얘를. 그래서 그 가르치는 선배 스님들이 야, 안 돼, 얘. 야, 얘는 안, 못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이제 그 부처가 얘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 게 나와요. 너는 네가 속세에 있을 때 뭘 잘했니? 예, 저는 그 쓸고 닦는 그 노가다꾼이었는데요.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머리를 밀라고 온 거지. 그래? 그럼 너는 지금부터 딴 거 하지 말고 이 여기 절 있잖아, 여기. 마당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쓸고 닦고를 하면 해라. 너 잘하던 거잖아.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쓸고 닦자, 쓸고 닦자를 외쳐라. 이렇게 한다고 속으로. 응? 그러니까 걔는 머리는 안 좋지.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야 너 꺼져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뛰어난 선생이라는 사람이 야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본 거지. 그래서 쓸고 닦자 쓸고 닦자 쓸고 닦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지. 그죠? 딴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해. 쓸고 닦자 쓸고 닦자 빗자락 쓸고 그러다 얘가 갑자기 깨달아버려. 갑자기 그러고 막 머리가 확 좋아져. 마음 집중이 갖는 초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이제 물건을 보는 눈하고 판단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시한 게 이래독. 그 훈련을 하잖아요. 첫째 독해 능력이 강해지고 막 어마무지하게 머리가 좋아져. 굉장히 좋아져. 굉장히. 나머지는 내일 모레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이제 훈련법이야. 훈련법. 자, 그래서 이런 법에 집착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법에 집착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엉뚱뚱하게. 아니, 저 혼자 투자할 때 만든 법이니까. 이 법은. 여러분들이 배운 스파레주 이거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98년 때부터 다듬어진 거예요. 한번 딱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론이 바로 섰어. 일관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왜 그런 거에 집착했을까? 그렇지. 더 빨리 난 성장해야 돼. 같은 친구들이 사시 외시 붙고 행시 붙을 때 나는 백수였거든. 그럼 내가 쟤네보다 빠른 방법은 뭐예요? 시행착오 안 하는 방법이야. 어떻게든 나는 내네 누구들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법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고. 죄송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방금 이제 주변 친구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 된다. 친구들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다 했던 그게 되게 동기가 되셨던 거잖아요. 아니. 만 개의 동기 중에 한 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괜찮을지. 이제 만 개 중에 한 개일 때는 괜찮은데 네. 두 개 중에 한 개이거나 세 개 중에 한 개면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인혁이한테도 그때 여자랑 헤어졌을 때 보통 남자들이 헤어지면 나 성공해서 보자 그러잖아.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도가 안 이루어져.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부모 죽인 원수 죽이려고 스승한테 무슨 선생 찾아가면 무슨 선생이 뭐라 그래요. 야 무술이나 네 복수하는 용도냐? 됐어 꺼져 이러잖아.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막 하다가 막 배우는 그거 있잖아. 이 사람의 마음이 순수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술이 안 늘어요. 요리도 내가 이거 순수성이 떨어지면 높은 경지로 안 가. 깨달음이 딱 한계가 와요. 요리도 그렇고 과학력도 그래요. 과학력. 과학도 막 북한에서 엄청난 과학력 가지면 어쩌나 막 그러잖아. 안 얻어져. 이치가. 사막에서 식물이 안 자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 아, 얘 죽여야 되겠다.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가는데 그 윗단계가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의 그 회사에서 나갔던 그 배신했던 애들이 교육생들을 돈으로만 봐가지고 대충 돈 받고 닦아 입 닦아버리고 막 몇 개월씩 연락 안 돼버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게 반사기꾼 같은 건데 그 마음으로 이게 돈이 안 얻어져. 그거는 돈의 속성을 모르는 거야. 되게 이치에 어둡고 무식한 거예요. 이치라고 했어요. 이치.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한 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법에 집착한 이유는 간단한 게 게으름이 좀 있어서 게으르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원샷 원킬 하자. 한 번 딱 생각할 때 다 정답 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스피드라는 것도 있겠지만 게으름도 솔직히 있었어. 아 뭐 이런 거를 뭐 반토막씩 나눠서 해. 옛날에 전에 직원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서너 명이서 종이 좀 A4지를 세 명이서 이렇게 같이 나르는 거야. 일을 이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해도 끝날 일을 세 놈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효율적이더라고. 그래서 아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애들이 인성이 어둡구나 이게. 지성이 없는 거지. 아 옛날에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비슷한 수준? 요령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령이 없다. 법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에 대한 강력한 집착들이 매번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건에서 명도하면서 싸우고 나서 즐거운 명도법을 터득했지. 두 번째 사건에서 미역국을 먹은 다음에 낙찰가 결정법이 터득되더라고. 그러면 그 결정법을 한 달간 연구했냐? 그게 아니고, 아휴, 내 마음이 확 엉키잖아요. 이 마음이 왜 생기지? 그럼 왜 생기지부터 연구하면 그렇게 답이 나와.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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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 아, 이 마음이 없어지고 명도도 잘 되겠구나. 요령이 생기잖아요. 요령이. 여러분들이 못을 대고 맨날 망치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 팔을 때려봐봐 손을. 그러면 팔이 아프잖아. 그러면 팔이 안 맞게 하는 요령이 생기잖아요. 벤치로 못을 잡고 때리면 되잖아. 그게 맞아보면 알거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처해서 이거 싫은데 그럼 다른 게 생겨. 금방 생겨. 싫은데라고 안 하고 그냥 아유 난 맴맞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찌됐든 내가 현실에 불만족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그게 그래요. 그래서 법에 집착하는 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법도 저 법도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우리가 처음에 완구를 가볍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죠? 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한 어떤 그 영화를 보면서도 아, 저렇게 자연의 법칙이구나 저게. 일상생활에 있는 거고 어렸을부터 했던 법인데 그래? 그러면 어떤 기운을 내가 내 나만의 기운을 여러분들하고 저가 지금 한 곳에 있는데 어, 나 쪽의 기운을 기압을 확 낮추면 여러분들 쪽의 기압은 높죠? 여러분들이 12야 예를 들어 근데 나가 5나 2나 3으로 탁 낮춰버리면 내 마음을 그러면 기울기가 생기니까 나한테 쏟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이 좀 큰데 가구 안 들여놓으면 방 안에서 태풍이 불죠? 외풍이, 우풍이 막 돌고 막 그잖아. 어, 대류현상이 나잖아. 불을 때나도 이쪽은 뜨겁고 이쪽은 차갑고 하니까 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이런 가끔은 그 방 안에서 소용돌이도 치고 불잖아. 해오리 바람도 일고 막. 그런 것 같은 거를 느끼겠구나 탁 해봤어. 그래서 마음을 탁 낮춰봤지. 그러면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돈을 주고 가더라고.